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카랑코엘을 두 개를 데려왔는데 꽃멍울이가 피어가지고 꽃이 피려고 해요.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흙에다가 분갈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경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수경재배 분갈이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꺼내줍니다. 꺼내주고요. 수경재배를 해주겠습니다. 바다는 물 좀 채워주고요. 한 3분의 1 정도 채워줍니다. 이게 이제 물이 뿌리에만 닿아야 되거든요. 잎에 닿으면 잎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만 닿게 이렇게 해줍니다. 뿌리만 닿게. 이 하나가 요 이제 뿌리를 박으면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요 카랑코에 수경재배 하는 법을 좀 알아봤어요. 수경재배의 그 이점은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꽃도 볼 수 있고 좀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또 카랑코에가 또 공기정화 식물로도 좋은 다육식물이에요. 그래서 물이 있는 수경재배는 또 가습기 역할을 해요. 또 가습이 모자르는 방에 건조한 방에다가 놓고 주무시거나 평상시에도 방에다도 놨다가 또 방에 없을 때는 바깥에 또 햇볕에 놨다가 다양하게 수경재배는 다양하게 가습, 공기정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카랑코의 수경재배 유리 화분을 좀 바꿔봤어요. 저거는 카랑코의 꽃들은 잎이 좀 짧고 카랑코의 요거 새로 구입해온 카랑코에는 좀 뿌리가 기른 것 같아서 유리병을 좀 바꿔봤습니다. 다이소에서 요거 이제 1,000원 주고 수경재배 돌을 좀 사왔거든요. 수경재배 하는 데다가 좀 몇 개 넣겠습니다. 여기다 넣어볼게요. 네, 수경재배 돌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 놓으니까 조금 뭔가 분위기가 살죠? 요 물갈이는 이제 가끔 저게 이제 수경재배가 뿌리에서 처음에 할 때는 뿌리에서 흙덩어리나 이물질 등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한 2-3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. 그게 이물질이 나와서 또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물질 제거에 신경 써주시고요. 처음에는 물을, 이거는 이제 물이 비치는 거니까 물을 밑에 보고 물이 좀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그때 갈아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카랑코의 수경재배법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